따라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곳은, 서초동 한전아트센터. 네. 한전아트센터, 이제 콘서트 홀 대기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인스타 라이브 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네, 우리 세션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이쪽은 남자 대기실. 아직 다 안 계시네요.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성악가 권석영입니다. 네. 자, 이곳은, 자, 저쪽에서 민웅이 형,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스타 라이브. 안녕하세요. 자, 민웅이 형은 대기실에서 또 선글라스를 쓰고 다녀요, 저렇게. 네. 안녕하세요. 민웅씨. 네. 코스튬이 굉장히 매력적이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르신 건가요? 아, 이거 한 2주 길렀습니다. 2주? 2주밖에 안 길렀는데 이렇게 많이 나나요? 네. 발모제를 바르시나요? 아, 발모제 같은 거 안 바릅니다. 네. 민웅씨의 수염은 자연, 비네이처라고 합니다. 자. 여기 조민웅씨의 대기실 한번 구경해주잖아요. 아, 됩니다. 네. 대답해줘야지. 예예, 들어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민웅. 아, 예, 볼 게 아무것도 없네요. 이렇게 가볍게 하고 오셨나요? 네, 전 가볍게 삽니다. 좋은데요. 자, 가방하고 물, 생수 세 개가 보이네요. 자, 그럼 이따가 공연 때 뵙도록 할게요. 인사. 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Peace. 자, 여러분, 피스라는, 네, 피스라고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어디를 구경할 거냐면은, 자, 권석영, 네, 제 방이죠. 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자, 안녕하세요. 저입니다. 아이고. 네, 매니저분이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신데, 자, 여러분, 엄청난 지금, 제 방에 엄청난 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엄청난 도시락이 들어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네, 바로 저의 공식 팬카페 오페라 세오 팬카페에서 이렇게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박수. 네, 고맙습니다. 와, 아주 좋아요. 재현씨 그런 리액션 아주 좋아요. 네, 보시면은 정말 실합니까? 이 도시락들은. 네. 보나페티토, 항상 요 스티커를 붙여주시는데 정말 엄청난 센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런 센스는 정말, 네, 좋아요. 자, 보시면은 스멜. 이 꽃에도 냄새가 납니다. 자, 스테이크와, 네, 각종, 네, 쌈, 이걸 뭐라 하죠? 쌈밥? 쌈밥과, 네, 제가 좋아하는 저 부족하다 배터리 부족하다. 자, 그리고, 네, 통영에서 올라온 전복과, 네, 지금 저쪽, 장어가 유명한 데 어디죠? 풍천인가요? 풍천 장어, 네, 풍천에서 올라왔고요. 닭강정은, 네, 보니까 이거는 저기 속초의 만석 닭강정.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이 저를 이렇게 배불리, 네, 배를 따뜻하게, 네, 만들어주시네요. 자, 오늘 6시에 한전 아트센터에서 저는 공연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따가 공연장에서 뵙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끼도 안 먹어서 굉장히 배고프니까 감사히 식사하고 그리고 이따 공연장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 네,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르마.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연 때 인사드렸던 향수 CF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 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공연 네 마치고 네 집에 이렇게 잘 도착해서 네 저는 항상 밤에 향수를 뿌립니다. 왜냐면 저는 향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다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여러분 끊기나요? 괜찮아요? 아, 오늘 네 한전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잘 마치고 이렇게 잘 도착했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잘 귀가하셨나요? 오늘 공연 때, 네, 오늘 공연 때 이렇게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를 킨 이유는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와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네, 잘 돌아가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저 아까 공연 끝나고 칼국수집에서 칼국수 먹었습니다. 팬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아직 서울에서 뒤풀이 중이에요. 1시에 대전. 늦게 들어가시니까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오늘 헤어 메이크업 아주 좋았다고들 다들 네 고맙습니다. 머리를 좀 짧게 자른 거예요. 그죠? 굉장히 또 머리 짧아졌죠? 이거 뭐야? 코뿔 쏘네. 오랜만에 코뿔 쏘네요. 전 집에 와서 맥주 마셔요. 와우. 제가 머리를 한번 하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항상 제 머리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머리를 할 때 항상 어떻게 하냐면요. 탤런트 백성현 닮았다고 하시네요. 와우. 백성현 씨를 닮았다고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네요. 자, 제가 혼자서 이제 샤워를 딱 마치고 나오면요. 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저는 샤워를 이제 마치고 나오면요. 이 흉스프레소 가운을 입고, 이제 거울 앞에 이렇게 씁니다. 흉스프레소 가운을 딱 입고, 네. 자, 나중에 입은 거 보여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헤어드라이로 머리를 말려요. 망치 아니에요, 여러분. 네, 다이슨 슈퍼소닉 드라이기입니다. 망치 아니에요, 망치 아닙니다. 제가 들고 있으면은 토를 같죠, 해머.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쭉 해갖고 머리를 말린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고데기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쓸 때는 네 머리를 이렇게 시작하죠. 싹 해갖고 고데기를 이렇게 만져주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또 잠시만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토너를 탁탁탁 해갖고 네, 얼굴
또 발라주고 크림으로 또 샥 얼굴 발라주고 그다음 마무리 항상 저는 예, 선크림을 꼭 발라준답니다. 선크림 딱 해갖고 발라주고 그러면은 외출 준비 끝인 거죠. 네. 그리고 네, 지금은 거의 다 써서 없지만 네, 향수 요거 딱 뿌려주고 뭐 아니면 전 향수를 워낙 좋아해서 뭐 많아요 또 그러면 또 이렇게 요런 향수도 이렇게 탁 써주면 너무 좋고요. 축축축축. 네.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왁스. 머리 왁스를 탁 불러서 발라서 그렇게 네 외출 준비를 한답니다. 뷰티 있나 보고 제가 조만간 제 뷰티템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드레스룸이냐고요? 맞습니다. 제가 아끼는 뷰티템들을 네. 아 맞다 또 있어요. 이곳이 제 화장대이다 보니까 또 굉장히 또 매력템이 하나 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또 가장 중요한 게 남았어요. 자, 이 현대인들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바쁠 때 바로 이 면도기. 네, 굉장히 면도기가 아주 잘 들어요. 이렇게 싹싹 밀어주면 돼요. 오늘 아침에 했기 때문에 오늘은 네, 패스하겠습니다. 면도기.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제가 나중에 면도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전태님께서 어떻게 해야 석영님처럼 멋져질 수 있나요? 글쎄요. 노력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자, 글쎄요. 아무튼, 오늘 공연 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머리 한 번만 넘겨달라고 해주시네요. 지금 머리 왜 괜찮지 않아요? 오늘 컨셉인데. 면도기 어디 거예요? 아, 오케이. 면도기 필립스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간편합니다. 이 그립감도 좋고요. 칫솔은 그냥 아무런 거나 다 써요. 예. 세기도 나눠줄 수 있어요. 들리시나요? 예, 아주 굉장히 편해요. 이 방수가 돼가지고 샤워할 때 하고 그냥 물로 씻어도 되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죠. 아, 참. 이 또 메리트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필립스에서 나온 전기 면도기는 또 좋은 게 무선 충전이 된답니다. 여기다 올려놓기만 하면 무선 충전이 되죠. 이러다 거의 뷰티 유튜버 되겠어요, 저. 저 뷰티 유튜버 한번 시작해볼까요? 그러면은, 또 뭐를 보여드리면 될까요? 아, 요즘 굉장히 제가 자주 쓰는 아이템 중에 아 여러분 요 아이템 아주 괜찮아요. 잠깐만 어딨지? 어디갔지? 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그 저 뭐라 그러지? 쉐딩 넣는 거, 네, 쉐딩 넣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화면 속에 저예요! 아, 어쨌든, 네. 이런, 네, 쉐딩을 할 때는 어렵지 않아요. 네. 쉐딩을 할 때는 두 종류, 어떻게 쳤나? 이거 없어졌는데요? 큰 거밖에 지금 없는데. 쉐딩을 할 때는 이렇게 부드럽게 원을 그어주셔서 한번 털어주세요. 이렇게 탁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 듯 안 한 듯 네 한 듯 안 한 듯 한 거 같아요? 안 한 거잖아요. 그죠? 탁 다 털리는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쉐딩을 한다고? 네. 자, 아무튼, 네. 이런, 네.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걸 또 알려드렸고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코하고 눈하고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렵지 않아요. 손으로 이렇게 문대주신 다음에, 여기다 딱 해줘.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발라주면은, 아, 한 듯 안 한 듯 아주, 네. 한 듯 안 한 듯 한 이 화장법이 아주 이 굉장히 요즘 트렌드거든요. 비네이처, 네. 자연스러운 화장법, 네. 아, 수분크림은요. 지금 빌리프 거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파는 곳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데. 찬호 형, 안녕하세요. 네, 어쨌든, 요런 식의 네, 기술들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자, 여러분, 어떠세요? 좀?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이제 조명을 싹 해주면. 어때요, 여러분? 자, 오른쪽, 왼쪽, 코, 네, 이. 이마, 네, 이마. 이마, 네. 갑자기 제가 이 밤에 뭐 하는지 참. 어쨌든, 네. 자, 여러분, 다시. 자. 화면 속에 저, 네. 이거 누가 캡처해주세요. 신기하지 않아요? 화면 속에 저. 어쨌든. 갑자기 제가 지금 무슨, 네. 갑자기 미쳐가지고. 자, 이건 뭐냐면요. 자, 이 눈썹 그리는 펜슬인데, 이렇게 싹싹싹싹. 그어주는 거예요. 칸타빌레님께서 이 밤에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여러분이랑 지금 재밌게 놀고 있잖아요.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렇지만, 재밌다는. 재밌으면 됐죠, 재밌으면. 자, 여러분, 이거 뭐냐면요. 저도 잘 몰라요. 프루프 10. 오토 펜슬. 네, 펜슬, 뭐야, 이거. 펜슬이래, 펜슬. 이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펜슬이에요. 필기 적으시거나, 뭐 적으실 게 있으면 이렇게. 농담이고요. 네. 눈썹 그리는, 아니, 이거 좀 눈 그리는 거 아닌가요? 저 근데 눈을 안 그리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제 메이크업 저희 실장님께서 항상 하세요. 이렇게 이런 거 그려주실 때, 자, 눈 위로 뜨세요. 이렇게 위로 떠요. 이렇게 희번덕. 네. 아래 뜨세요. 아래 이렇게 뜨고. 예원님께서 저한테 라이브 방송에 참여 요청을 보내셨대요. 얼굴 나오셔도 되면은 참여 제가 받아드릴까요?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프. 탁탁탁 두드리는 거. 저 이 정도면 꽤 괜찮지 않아요? 좋은 정보 좀 드리지 않아요? 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게. 아, 여러분. 오늘 공연 때 제가 썼던, 네. 치약과 칫솔입니다. 네. 네 아니, PPL 하면 안 되니까, 네. 페리땡이라는, 네, 치약이고요. 네. 네, 편의점 갔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라 샀습니다. 치약도 비싼 건 비싸요. 칫솔 800원짜리예요. 굉장히 좋죠? 물방울 퍼프는 뭔가요? 잘 몰라요. 뭐 계속해서 뭔가가 계속 나옴. 자, 그리고 또 뭐 보여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또 신기방기 해주실까요? 잠깐만. 뭐 화장품에 관한 건 이 정도고. 네. 저는 또 이렇게 굉장히 또 알뜰살뜰하게 이런 샘플들을 굉장히 잘 아껴 쓰는 편인데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이 샘플들을 가져다 쓰는 건. 자, 여러분 보시면요. 울트라 페이셜 크림. 24시간 수분 크림이죠. 친절하게 써 있고요. 이거는 에이지 레스큐. 그러니까 에센스 로션이에요, 쉽게 말해서. 요거는 이제 아이리스 워터 에센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요런 식으로 여러분
화장품을 살 때 샘플을 많이 달라고 써요. 샘플은 다 주려고 준비해 놓으신 거니까, 그, 부끄러워서 그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아, 저, 샘플 하나만, 아, 네, 챙겨드릴게요. 그리고 꼭 하나, 두 개만 챙겨주신,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니, 그때 한 번 더 용감하게 말씀하세요. 아, 죄송한데, 제가, 아, 출장 갈 일이 좀 많은데, 샘플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네, 뭐, 요런 식의, 네, 요런 식의.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쓰는, 네, 요거는 이제, 바디 앤 핸드 로션. 네, 착착 해갖고, 냄새 굉장히, 아우, 스멜. 너무 좋아요. 네, 바디 앤 핸드 로션. 뭐, 글쎄요. 저는, 요런 뷰티 제품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이라, 그렇잖아요? 꿀팁. 그리고 항상 제 옆에는 이런 마스크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잘 때 마스크 쓰시면은 기관지 호흡기에 상당히 좋아요. 썼던 거 맨날 쓰지 마시고 한 번 쓰고 버리시고 또 한 번 쓰시고 버리시고. 왜냐면 그러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건조함이 좀 덜 하더라고요. 저는 뷰티 유튜브 가자 안 돼요. 저 뷰티 유튜브 가면은 너무 구독자 수가 많아질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잘 알고 소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치만 신빙성 있잖아요. 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뭔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즘 쓰는 화장솜인데요. 요거 이제 화장솜을 요거 굉장히 괜찮아요. 네이처 리퍼블릭 건데 이게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는 요게 이제 다섯 겹짜리 이렇게 다섯 겹짜리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좋아요. 얇은 거 쓰시는 분들 자주 찢어져서 힘들잖아요. 다섯 겹짜리 쓰시면 좋아요. 이거보다 두꺼운 건 비싸요. 너무 비싼 건 쓰지 마시고. 네. 이렇게 주머니에 딱 넣어서. 좋은 제가 또 아이템 하나 소개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앉아. 아, 여러분. 제가 나중에 소개시켜드릴게요. 제가 또 굉장히 애정하는 향수가 있는데, 그 향수를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스킨 로션은 제가 스킨 로션은 굉장히 번갈아가면서 쓰기 때문에 제 방입니다. 예. 형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들어서? 잠깐. 그리고 제가 요즘 굉장히 빠져 있는 아이템이 있는데 잠깐만요 여러분. 아 여러분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이게 바로 방송 직후에 입었던 옷이에요. 지금 입잖아요. 이 치수가 두 치수가 작아져서 진짜 의식의 흐름대로 방송하는데 이거 유튜브 이렇게 해도 되나요?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자켓이거든요. 오페라 세오 팬카페에서 해주신 자켓. 이거는 저희 형님이 형 결혼식 때 제가 이제 정장이 없었어요. 수트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형이 내 결혼식에 수트 입고 오지 않을 거면 오지 마라 그러면서 맞춰주셔서 네. 지금 입잖아요. 지금 입으면 굉장히 커갖고 보세요 여러분. 오 마이 갓. 너무 크지 않아요? 이것도 나름 괜찮은데? 네. 어쨌든 라르딘이라는 굉장히 좋은 브랜드의 수트인데 제가 수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 이쪽 장은 다 수트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수트 다 이게 해갖고 이렇게
더 넣고 싶어요. 네. 저는 원래 수트를 좋아해서. 원래는 그쵸, 105를 입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100 입어야죠. 그러니까 이태리 걸로 하면은 54를 입었었는데 지금은 50을 입어야 돼, 50. 굉장히 그러니까 실수가 그게 됐었죠. 그러니까 X라지였는데 지금 라지인 거죠. 뭐. 어쨌든 오늘 이런 막방송에 네. 이런 정말 암울 대잔치 방송에 지금 140몇 분이 보고 계세요. 오, 굉장히 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재밌어 하시니 제가 이 왁스 바르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왁스는 항상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이렇게 옅게 묻히셔서 남자분들이 보시면 이거 꿀팁일 텐데 여자분들은 사실 왁스 바를 일이 거의 없는데 남자분들이 보시면 꿀팁일 거예요. 자 보시면요 이렇게 해서 왁스를 이렇게 묻힙니다. 열을 이용해서 이렇게 촥촥촥 네.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발라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서 남자분들이 항상 실수하시는 게 그냥 이게 이거를 발라서 넘기면 안 돼. 넘기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머리카락 하나하나에 이렇게 묻혀주셔야 돼요. 이렇게 잡아주셔서 여러분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옆머리 이렇게 붙여주고 네. 요게 세오 스타일 제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남자는 뭐다 여러분? 섹시해야죠. 섹시하려면 뭐다? 구렛나루입니다 여러분. 이 구렛나루 굉장히 잘 정리해줘야지 아닌가? 네 어쨌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뒷머리를 굉장히 신경을 잘 안 쓰시는데 뒷머리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한 번씩 잡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혹시라도 남자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은 요 왁스 바르는 팁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스프레이를 안 뿌리긴 하는데 스프레이가 있으면은 살짝만 고정시켜주시면 이제 요게 한 시간 갈 거, 한 세 시간 갑니다. 그래서 전 공연 있는 날에 항상 스프레이 뿌리긴 하거든요. 석영님 뒷머리 항상 삐죽 나와 있대요. 컨셉이에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 당황하셔서, 뭐여, 이거. 무슨 방송이야,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저는요, 이 앞머리를 항상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툭 쳐줘요. 그럼 굉장히 실연당한 남자 느낌? 실연당한 느낌? 혹은 사연 있어 보이는 느낌? 이거 올리면 이제 굉장히 너무 좀 이게 세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툭 이 정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렇지만 구렛나루는 신경 써서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봤을 때 저 남자 뭐지? 실연당했나? 그렇지만 굉장히 깔끔하네? 뭐 이런 느낌. 오늘 지금 많은 분들이 오늘이 레전드 방송이다. 오랜만에 아무 말 대잔치 방송이다. 네. 오늘 제가 공연하고 퇴근길 하는데 우리 페르세우나 분들하고 또 정말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셔서 놀랐어요. 너무 그래서 기분 좋은지 제가 지금 어쨌든 네, 이 정도 느낌 네, 이 정도 여기서 투 딱 재미있으시네요.
디듬설세븐님께서 새우사라님 익히하시고 다시는 앞에 거울이 있는데, 네, 앞에 거울이 있어요. 앞에 바로 거울이 있어서 지금 제가 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안녕. 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어쨌든 여러분 사람은 또 이렇게 디테일함에서 또 굉장히 좋은 또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항상 화장, 머리 스타일, 네, 헤어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저는 굉장히 디테일을 중요시 여깁니다. 네. 네, 어쨌든. 자, 여러분, 아무튼, 제가 조만간, 오케이. 뷰티 있나? 혹은, 뷰티, 유튜브, 뭐가 됐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께서 구독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네, 환경이 되지 않을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건지 제가. 어쨌든 우리는, 다시, 네, 돌아오겠습니다. 조만간, 다시 만나요. 4월 11일 날 브런치 콘서트 그때 무대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더욱더 풍부한 지식의 그런 풍부한 뷰티 지식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 올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손씻으러 갈게요.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지금 막 지저분해졌어요. 자, 여러분 안녕.